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게 메일을 좀 주시면 진지하게 상의를 통해서 함께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영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작년 가을에 책을 출간을 했고, 전자책으로 책을 세 권을 출간을 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지난 12월 달에 수의당이라는 이름의 출판사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사실 2021년은 무명왕자 생존기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도 그렇고, 제 강사 인생에서 나름 꽤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일단 강의를 30년째 한 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걸 기념해서 어쨌든 책을 세 권이나 출간을 했고, 이어서 비록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출판사를 하나 설립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나름 의미를 갖게 되는 한 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정리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도서출판수의당이라고 하는 출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이름의 책을 한권 출간을 했고요. 두 번째로 출간한 책이 강의 설계 비법, 그리고 세 번째가 당신이 강사로 성공하지 못하는 18가지 이유라는 책이었습니다. 그세 종류의 책은 제가 도서출판수의당을 설립하기 이전에 나온 책이어서 그 온라인상에서 이제 전자책 출간을 도와주는 서비스인 유페이퍼라는 이름으로 출간을 했고요. 도서출판수의당이라는 이름으로는 지난 1월 말에 나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래서 제 이름으로는 책이 4권이 나왔고, 현재까지 도서출판수의당의 이름으로는 한 권의 책이 출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일단 도서출판수의당은 어떤 계획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출판사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전자책 전문 출판사로 시작을 할 겁니다. 물론 앞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종이책도 당연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거는 당장은 어쨌든 계획은 없고요. 현재로서는 전자책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그런 출판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의당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하게 될 책은 어떤 분야인지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썼던 원고들을 책으로 출간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주력 분야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동안 써놓은 원고들의 분량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책이 적어도 한 대여섯 권 이상은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부지런히 책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력 분야는 아니고 저 스스로를 정리하는 의미가 더클것 같습니다. 분야는 일단 제 강의 경험을 위주로 한 자기계발, 뭐 직무 능력 개발 이런 쪽이 될것 같고요. 사실 제가 어렸을 적 꿈은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틈틈이 써왔던 단편 소설들, 아직 뭐 장편까지는 필력이 딸려서 못 썼고, 단편을 몇편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모아서 단편 모음집으로 한번 출간을 해볼 생각입니다. 분야는 뭐 미스터리도 있고요, 뭐 연애 소설도 있고 딱히 분야는 가리지 않고 써놓은 원고들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나름 꽤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제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분야일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야의 책입니다. 제가 지금 무명왕사 생존기 채널 이외에 전통서예TV라고 하는, 전통서예TV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서예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소개하는 그런 채널인데요. 지금은 제가 주로 활동하는 인천을 중심으로 서예 관련된 전시회 영상도 올리고 있고요. 대략 한 달에 한분 정도 전통서예, 전통문화, 전통예술 이런 쪽에 관련된 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올린 건 일단 뭐 서예에 관련된 서예가 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캘리그래피나 판화 작가 분들도 있었고, 최근에 올린 영상은 한문학자 영상도 한편 올렸습니다. 한 1년 정도 이렇게 작가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남기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영상으로만 남기는 거에서 되게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기왕이면 자료를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수의당 출판사를 차린 김에 아예 이걸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 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하려면 기존에 이제 인터뷰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연락을 드려서 책으로 출간하는 거에 대한 허락을 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촬영하는 분들은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구해야겠죠. 일단 뭐 작가 한 분당 한 권씩 책이 나올 테니 시리즈로 편찬을 하게 될 텐데, 아직 그 시리즈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뭐 전통문화 인물전 이런 정도의 의미가 들어간 그런 제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미래 기술에 관한 책을 좀 출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한 20년 전쯤에는 제가 그래도 얼리어더터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새로운 기술에 관해서 꽤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만큼 열정적이지 못한 것 같긴 해요. 그런 분야에 대한 소개를 꾸준히 하면 어떨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2020년, 21년 두해 동안 그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미래 기술을 소개하는, 뭐 트렌드를 소개하는 그런 책들을 좀몇권 읽었는데, 그런 책들이 좀 아쉬운 건 새로운 기술들을 쭉 나열해서 소개해 주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준 부분들이 없어서, 물론 제가 찾아보지 못한 다른 쪽에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활용 분야까지 좀 다양하게 소개하면 좋겠다 생각 좀 했고요. 당연히 제가 이쪽에 기술을 소개할 만한 능력은 없으니까, 작가를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게 메일을 좀 주시면 진지하게 상의를 통해서 함께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국 도서 번역 출간입니다. 사실 제가 전자책 전문 출판사를 차려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부분인데요. 전자책을 출판하는 저와 같은 이런 1인 출판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저작권 만료 도서들을 재출간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꽤 많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예전에 이제 우리 어릴 적에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 뭐 김동리, 김동인, 뭐 현진건 뭐 이런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전부 다 저작권 만료 도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재출간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저는 생각했던 게 그런 도서들을 재출간하는 거는 정말 너무 많으니까 외국 도서들을 소개하는 건 어떨까 생각 좀 했습니다. 물론 외국 도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비중은 아무래도 국내 도서들보다는 좀 적을 테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원문 그대로 소개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번역을 해서 소개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당연히 저는 번역에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번역가 현재 한두분 정도 섭외를 해서 일본 작품들을 현재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편소설 모음집 형태로 출간될 예정이고요. 아직 뭐 역시 시리즈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뭐 일본 문학 뭐 새번역 시리즈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담게 될것 같습니다. 좀더 다양한 책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뭐 가령 예를 들면 영어권, 뭐 러시아어권 이런 나라들의 도서들을 출간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는 러시아어권인데, 그쪽에 저작권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알아봐야 되겠죠. 물론 당장은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보게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시 시리즈입니다. 제목부터 정했습니다. 전자책으로 만나는 나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은평 뉴타운 도서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서전 쓰기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문집 형태로 다 책을 출간을 해서 비매품이었었죠. 은평 뉴타운 도서관에도 비치를 하고, 그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몇 권씩 가져가시고, 저도 몇 권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사실 그 강의는 좀 많이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 좀 해서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전자책으로 만나는 나의 자서전의 모태가 된 거죠. 다만 진행을 하려면 일단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를,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하고, 뭐 지역 도서관이라던가 뭐 문화센터라던가 이런 곳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수강생들이 직접 집필을 하시고, 그거를 전자책으로 출간하는 거죠. 전자책은 일단 비용이 많이 들지 않죠.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뭐 사실 비용이 거의 제로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도 출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자서전을 집필하신 분께서 종이책을 소장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매품으로 POD 방식으로 출간해서 뭐 소량으로만 10권, 20권 이 정도 출간을 해서 작가의 소장용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나는 종이책도 팔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경우라고 하더라도 POD를 역시 출간을 해서 몇몇 좀 제한적이긴 하겠죠, 유통 자체는. 근데 그렇게도 일단 1차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 정말로 시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문적인 어떤 그 유통 시스템을 알아서 전국적으로 유통을 하는 방법도 가능은 하겠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종이책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분야 중에서 소장용 종이책이 필요한 분야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서전 쓰기 과정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앞서 설명했던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어떤 인물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의 분량은 둘째치고 아무래도 전자책보다 파일 하나 덜렁 받는 것과 종이책으로 다 이렇게 실물을 받는 건좀 차이가 좀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제작 비용에 관해서는 뭐 상황에 따라서 협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소량으로 비매품으로 증정해드리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중에서 일부 혹시라도 유통이 필요한 경우에도 POD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입점할 수 있는 그 서점이 좀 제한적이긴 하죠. 주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제작해서 발송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겠습니다만 그 방식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수요가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전문적인 유통 시스템을 찾는 수순을 밟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도서출판수의당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좀쭉 드렸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또 강의와 관련돼서 연결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자서전 쓰기 같은 경우에도 자서전 쓰기 강좌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자책 전문 출판사, 비록 직접 출판사를 설립하진 않더라도 난 전자책을 그런 방식으로 전문적으로 출간을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강의를 같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강의는 지금 현재 의외로 반응이 좀 좋아서 아마 3월부터는 몇 군데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의와 같이 병행하는 그런 2022년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서출판수의당이라는 이름으로 무명강사는 다시 어떻게 또 생존을 위해서 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